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아르세우스를 반드시 만날 거예요. 예, 제가 히스이 전 지역을 쏘다니면서 보이는 포켓몬은 죄다 던져서 잡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1마리 갓댐! 무려 11마리를 제가 지금 도감 등록을 못했습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냥 잡다 보면 되겠지 싶어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도감 넘버 66번 바로 체리버, 66에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체리꼬, 요 흔해 빠진 녀석을 못 잡았단 말이지. 도감 넘버 94, 이게 뭐냐, 바로 드레디어 712. 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거든. 얘를 태양의 돌로 진화를 시키면 돼. 한마디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도감 넘버 102, 바로 랄토스가 진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감 넘버 131, 뻔한 거죠. 모북이 다음 수풀북이잖아. 아, 여기서 근데 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도감 넘버 134. 제가 예전에 폴리곤을 잡았었고 이걸로 충분히 진화를 해서 폴리곤 2, 폴리곤 Z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을 갈았단 말이죠. 예, 풀어줬단 말이에요. 난 왜 그랬을까. 도감 넘버 139, 화강돌. 아, 이건 도깨비부를 다 얻어야 되는데 나 사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67, 아 이게 뭐냐면은 베스다이를 또 진화시켜야 되는 건데 요건 또 조건이 있어. 뭐 스킬을 써가지고 반동 데미지를 지가 뭐 200? 294 데미지를 받으면 뭐 이게 진화를 하는데, 아 쇼를 해, 쇼를. 폴리곤 잡아야 되는데 이 시공의 균열이 워낙에 랜덤입니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휴식이나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지역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시공의 균열 생기면 뵙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지금 거의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아니 40분 기다리면 무조건 이걸 100% 뜬다 그랬는데 시공의 균열이? 지금 안 뜨고 있어 시공의 균열이! 미치겠네 진짜. 폴리곤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예, 여기서 시간을 너무 허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관사 쪽으로 일단 가자. 아 자, 여기서 시간 너무 낭비했어. 일단 근데 총관사님만 가면은 일단 방패톱스 램펄드 이거 여기서 시공이 들리면서 또 구할 수 있고 일단 B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분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일단 총관사 가자. 자 일단 총관사에서 분볼을 좀 잡을게요. 분볼은 기도의 강자 요쪽에서 좀 나오거든? 분볼 잡는 게 사실 어렵지 않지. 널린 게 분볼 아니야? 여기 원래 널렸었는데? 잠깐만 여기 원래 널렸었는데 얘가 좀 잘 안 보이네요. 분볼?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요 귀여운 녀석. 탱탱볼같이 생겨가지고 바로 떨어지면서 안녕? 한 방에 잡아야죠. 분볼을 여러분들 리프의 돌로 바로 진화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B를 잡으러 갑니다. B는 어디 있냐? 페어리의 샘. 여기서 여기 있는 애예요. 바로 날아가면 됩니다. 날아가세요. 삐삐삐 한 방이에요. 한 방. 야 아이고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얘 삐 맞지? 샷. 아 얘 삐삐였어? 너 삐냐 삐삐냐? 삐다 드디어. 일단은 얘 도망 못 가게. 얘 좋았어. 삐는 경기하고 있어. 야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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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다. 잠깐만 뒤에서 잡아야 돼. 잡아야 삐! 삐야 야 나오지마 나오지마. 야 나오지마 나올 것 같은데? 삐야! 야이씨 야! 삐야! 지금 몇 트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장 한번 때릴게요.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모르겠어. 이거 무조건 저장이야. 무속이만 깔아. 저 눈치 못 채죠? 꿀 유인환이라고 요걸 앞에 탁 던져. 그럼 저걸 미친듯이 페어리 타입 애들은 미친듯이 저걸 좋아하거든요? 세트볼로 살짝 깔아서 바로 날려버려! 무조건 잡힌다 이렇게 되면! 안 잡힐 수가 없지! 예스! 와 드디어 삐 잡았다 진짜. 드디어 잡았어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삐 한 마리 잡는다고 저 이 난리 쳤어? 나오나? 오! 야 이 색깔 봐! 체리꼬다! 아 그래 체리꼬 체리꼬 일로와 체리꼬야. 기가톤볼로 잡아줄게. 보이 한 마리 잡히자. 예스! 고맙습니다! 나왔습니다! 때리버야! 넌 죽었다. 아, 여기 점차 때리면 큰일 나. 죽이면 안 되고. 기가톤볼 던질게. 와. 도망 안 가져도 좋은 거지, 뭐. 와, 체리버 잡기 진짜 힘들다, 이거. 예스! 자, 베스다이 어딨냐, 베스다이. 여기 바로 눈에 띄네요, 베스다이. 데스 연어 딱 타주고. 이거 타고 있는 거 그냥 도감 등록 안 되나? 아, 이거 굳이 이거 좀 피워야 되나? 동시에 다 잡혀라. 고등했어요. 네, 아르세우스 만나기 이렇게 힘듭니다. 만만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베스나이를 좀 키울게요. 이게 반동 데미지를 지가 입어야 되거든요. 웨이브 태클. 물을 두르고 온몸에 상대에게 부딪히는데 자기도 데미지 입는다. 근데 데미지 누적을 294를 시켜야 된대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일단 때릴게. 너 데미지 입어. 18 데미지. 이거 몇 번을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끔찍하다 그냥 아주 그냥.
드디어 베스나이 진화 가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 마리 도둑이다 도둑. 아 너무 빡세요. 와 멋있긴 하다. 내가 맨날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요. 안 써 근데 안 쓸 거야. 아 여러분들 나 이거 무슨 버그야? 아니 오늘따라 시공의 디트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 원래 딱 들어가면 그냥 막 뜨고 헬로 떴네. 예 원래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이렇게 뜨는구나. 폴리곤 얻어서 이제 딱 진화시키면은 폴리곤 2랑 폴리곤 Z까지 도감 등록 완료할 수 있죠. 오 지금 뜨겠는데 바로? 바로 뜨겠는데? 폴리곤 어디 있어? 폴리곤 안 뜨냐? 자 이제 좀 날게요. 숨어있는 들판을 좀 찾아야 돼.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폴리곤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몰래 한번? 안 돼!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스위치는 포켓몬 홈으로 받을 수 있잖아. 나 포켓몬 고에 폴리곤하고 방패톱스 바리톱스 다 있는데 이게 받아지는지가 중요해. 이게 받아줘야 돼. 포켓몬 홈에서 아르세우스를 이제 보내지냐 그게 진짜 관건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몇 마리 보내긴 했는데 과연 오 폴리곤 방패톱스 나왔어. 찾는다. 야 이게 신물 신세계다. 포켓몬 고에서 포켓몬 홈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홈에서 아르세우스를 다시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네. 개꿀이다. 와 왔다 찾는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포켓몬을 아르세우스로 보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 아르세우스 일단 눌러볼게. 얘를 일로 보내. 목장 31에 램폴드를 목장 31에 또 보내. 폴리곤을 보내. 황피톱스를 보내.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 가? 안 갈 것 같아 마치 느낌이. 와 이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바리톱스를 방패톱스로 진화시키고 폴리곤을 2Z로 진화만 시키면 모든 도감 완성이에요. 아 여러분들 제가 깜빡했네요. 화강돌. 야 그거 도깨비불인가? 그거 뭐 무슨 뭐 그거 한 100개 넘게 모아야 되잖아. 이거 지금 몇 마리 모은데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유레카. 포켓몬 게임은 전통적으로 유저간 그 포켓몬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도롱이님들 도움 좀 받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좀 글 좀 올릴게요. 사랑하는 도롱이 천사 울트라 간지 잘잘 멋쟁이 이쁘니 귀요미님들 화강돌만 있으면 아르세우스 만날 수 있는데 점점점. 자 아 우리 브로기님들이 분명히 이거 보내줄 거라 저는 생각한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 이거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 댓글 18개 오 됐다 대박이다. 직접 등불 모으셔야죠 브로기님. 브로기님 전화번호 뭐예요? 상희님 안 알려줌. 어? 제가 드린 코드 1133-2211? 제 글이 보이면 바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화강돌. 와하하하 감사합니다. 와 우리 브롱이 사랑하는 브롱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율희님이라고 해야 될지 한가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디는 율희님이고 이름은 한가희님. 진짜 이럴 때 우리 브롱이님들 덕을 그냥 제대로 한 방에 보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나러 가시죠. 아르세우스.